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일단 제가 어제 프리마켓을 갔는데요. 프리마켓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거기 갔다 온 동영상 한번 보시죠. 'm heading for to the free market. I wanna show you that one.
예쁘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프리마켓에서 횡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횡재한 경험이 있나요? 무엇을 그 횡재했냐면, 제가 선글라스를 몇 개 샀는데, 바로 요것입니다. I made the killing at the pre-market. I made a windfall at the free market. 이게 선글라스인 줄 알고 딱 샀거든요. 보기 좋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걸 딱 껴봤는데, 웬걸? 이게 도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가서 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도수가 우연찮게 또 맞더라고요. 제 눈에. 특히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이게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만약에 도수 있는 안경을 돈 주고 맞췄더라면 상당히 했을 텐데 아주 횡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횡재해야 된 것도 하나일 텐데, 프리마켓에서 구입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안경이랑 선글라스를 좀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프리마켓이지만 새 것입니다. 새 것. 프리마켓에 가보면 몇백원부터 몇만원까지 그 정도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새 물건도 있습니다. 중고 물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구입을 했고, 주로 선글라스를 많이 구입했죠. 네, 그리고 제가 끼고 있는 이것도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구입을 한 것은 순간접착제입니다. 이거 아주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볼펜 세자루. 그 다음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색 있는 테이프. 이것도 중고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면 테이프. 자, 그 다음에 또 산 것은 햇, 모자입니다. 모자 쓸만하죠.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도 구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끔 가다 한 번씩 프리마켓을 한번 가보곤 합니다. 그러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좀 있죠. 자, 오늘 그 제가 소개시켜준다는 횡재는 뭐냐면 windfall이라고 하죠. windfall. wind plus fall. 바람에서 떨어진, 바람이 싹 스쳐가서
그 과일 같은 거 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횡재했다고 했는데, a windfall. 그 다음에 a godsend, 신이 주신, 뭐, 그 다음에 a find, a killing, a bonanza. 그래서 이제 예물 때문에, it is an unexpected piece of windfall, 또는 good luck. 횡재하다는 make a killing도 있습니다. I made a killing, great find at the flea market 등이 있죠. 자, 오늘 사계구 할 것은 나입니다. 나 한자로 오라고 그러죠. 오. 예, 이게 그 고기에 나와 있는 삼성기 처음에 나오는 것인데 나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 소원할 땅 이름 아라고 하는데 한자 뜻을 보면 말을 주고받는다. 나오자의 뜻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 말을 서로 주고받,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우리, 또 우리도 있습니다. 아워, 또 글 읽는 소리, 뭐 소원하다. 소원하다가 조금 뜻이 다릅니다. 뭔가 좀 친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는 와. 많이 쓰는 말이 나 오자를 써서 와래 또는 오마에 같은 뜻도 있습니다. 나 자신, 우리, 또는 속으로서는 너, 그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많이 쓴 나를 나타내는 거는 와타시 또는 복구 또는 지분, 오래 등을 많이 쓰죠. 와타시, 오래, 복구. 복구나 오래를 많이 쓰죠. 근데 한자로는 와래와 뭐 그런 거 많이 쓰고, 우리들은. 그래서 또 중국어는 워 아니 할때그 워입니다. 워. 영어로는 뭐 I, me, myself, self. 그래서 재밌는 영어는 이전에 나는 my former self, 이전에 나는 my former self, 현재의 나는 my present self. 재밌죠? 이거 이런 건 표현이 상당히,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 이전의 나는 my former self, 그리고 현재의 나는 my form present self. 그다음 뭐 we, our, my. 우리 아버지 하면 my father가 된다고 한답니다. 발음 한번 들어봐야죠. 나오 일본어 와래 중국어 영어는 뭐다 알죠? I, me, myself, self, we, our 등등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했듯이 You can think what you want. 착각은 자유다.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당신이다. It depends. 경우에 따라 다르다. He done up a slipper 했죠? He done up a slipper. 봉잡했다. 오늘 할 거는 You've got it made. You've got it made. You've got it made. 아주 잘 나갈 거야. 됐어,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때 많이 써. You've got it made. 참, 이제부터 이제 잘 풀릴 거야. 잘될 거야. 아주. 그 앞이 훤해 뭐 그런 뜻으로 쓰는데 you are what you eat. 오늘 할 거는 치즈입니다. 치즈. 지난번에 그걸 했는데요. 치즈.
이게 우유 제품이죠, 우유 제품. 치즈가 맛이 그냥 잘 배어있죠? 짭짤하면서. 원래 이걸 맛을 음미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입에서 살살 녹여서, 근데 진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그 영어 펀은 통음하다입니다. 통음하다. 보통 술을 마실 때는 조그만 잔에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마시는데, 병째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 있죠? 병째 마신다든지 아니면 술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술을 막 물 마시듯이만은, 그건 통음하다. 통음하다에 관련된 단어는 처음에 barrel이 있습니다. barrel. 그래서 가운데가 볼록한 통입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통. 또는 맥주통. 맥주통 보면 가운데 볼록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통처럼 생긴 그릇. 또는 웅통형의 그릇. 그런 건 다 통, 이제 배럴이라고 하는데, 영국 속으로는 올챙이 배의 사나이. 그, 배가 그냥 배만 볼록 터나온 사람 있죠. 올챙이 배처럼. 그 다음에 또 북. 둥둥 치는 북. 또는 총신. 총신 보면은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어서 생겼죠. 그 다음에 몸멋을 통에 넣다. 또는 이제 구어로선 자를, 차가 고속으로 달리다. 고속으로 달리다. 또는 미국 속으로 드디어 여기 나오네. 술을 통음하다. 술을 통음하다. 벌컥벌컥 마시다. 그런 뜻이 끄는 배럴, 통, 맥주통.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 맥주, 특히 맥주 같은 잔 보면 그거를 이렇게 통음하죠. 벌컥 한 잔, 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 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북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약간 배럴이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하나 뭐냐면, 그 꿀 안에 보면은 그 트윙클, 눈을 깜빡이 돼서 뱃도 있거든요. 뱃의 그 구어적인 뜻을 보면 질주하다가 나옵니다. 질주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가 뭐 고속으로 달리다, 질주하다 같은 뜻이 있는데 뭐 겹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이 통음의 뜻을 가진 단어 중에서는 blind가 있습니다. blind. 눈이 멀었다고 하죠. 눈이 먼. 눈먼, 장님의, 또는 술 취한, 속으로. 영국 속으로는 무모하게 차를 몰다. 배럴처럼 또 차를 막 세게 모네요. 그 다음에 속으로서는 통음. 만취하여 버리는 소도. 통음하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통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곳에 The blind lead the blind. The blind lead blind.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음을 하다는 것은 두 번째, 첫 번째 그 북이란 뜻도 있지만 블라인드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보면은 쿠란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 장님, 뭐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쿠란에 보면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쿠란이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님이라는 이 블라인드는 이 성경 쪽에 속하는 거겠죠.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안에 통음하다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음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럴. 통처럼 생긴 맥주통으로 북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블라인드. 블라인드, blind lead blind라는 어떤 환경 속의 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carouse에서 문어로 a carouse 하면 주연, 흥청되는 잔치, 흥겹게 마시고 놀기, 흥청되면 마시다, 또는 통음하다. 이건 별로 안 좋은 뜻이 있죠, 이때의 통음. 그 다음에 swill 있습니다. swill. 일반적으로 부엌 찌꺼기, 또는 a swill, 헹구기, 허튼 소리. 구어로는 쭉 마셔, 그래, 쭉 마셔.
마부 또는 통음 마시기 포금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쭉 마시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서 배럴이 첫 번째 말하는 배럴도 있고 블라인드도 있고 컬아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수일. 수일은 부엌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냥 뭐 헹구기, 뭐 허튼 소리. 여러 가지 쓰임새, 한 가지 동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제스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뭐, 상황에 맞춰 쓰면 되겠죠. 그다음 수익, 수익, 수익이겠다. 수익, 수익. 구어로 술한 모금. 술을 한 모금만 마시기. 또는 벌컥벌컥 마시기. 톰하기. 쭉 들이키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쭉 마셔,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 통음하다. 느슨한 부분을 밧줄을 끌어당겨 쭉 펴다. 그다음 소크가 있습니다. 소크, S-O-A-K, 소크. 젖다, 잠기다, 담그다. 몸에 스며들다, 스며나오다. 구어로는 술을 진탕 마시다. 전기 축전지를 충전하다. 담그기, 적시기, 스며들기. 속으로는 통음, 술고래. 강타, 세게 때리기. 영어에서 강타하고 세게 때리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또 소크에 또 통음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통음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구부리다. 구부리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부리다는 이 컥에 가깝지만 그거와 유사한 그 뜻을 가진 단어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통음하다. 술을 엄청 막 마시다에 대한 그 제스처도 이거 말고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